제가 오늘도 육아용품 리뷰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리뷰를 해볼 제품은요, 바로 젖병소독기예요. 젖병소독기. 이야! 자, 제가 마법을 부려서 젖병소독기를 리뷰를 해볼 제품은 바로 겔프리티 젖병소독기입니다. 제가 둘째 출산 준비를 하면서 새로 사야 될 물건이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우선 건우가 쓰던 거를 보통 다 물렸으면 되고, 좀 첫째 때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사야 될 거, 태어나고 사야 될 거 이런 게 구분이 확실히 되더라고요. 그냥 뭐 아기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뭐 젖병이나 뭐 젖꼭지나 뭐 이런 것들 좀 새로 사야 된다고 했지만, 다른 큰 물건들 같은 거는 별로 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예상치 못하게 젖병소독기를 바꾸게 됐어요. 제가 이걸 바꾸게 된 계기가 젖병소독기가 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고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그 인증받지 않은 목록들을 이렇게 딱 봤는데 거기에 내가 쓰는 젖병소독기가 있는 거야. 되게 껄끄러운 거지. 사실 젖병소독기라는 게 있으면 편하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육아용품 중에 하나거든요. 삶아서 쓰면 되니까. 요즘 뭐 애기들 세제도 잘 나오고. 이미 건우 때 막 열심히 썼는데 갑자기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불편할 것 같아. 젖병소독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가 인증을 좀 제대로 받은 제품이 나온 게 있길래 봤더니 이거더라고요. 이 제품을 한번 제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겔프리티 특징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 젖병소독기라는 게 뭐냐면 젖병을 말 그대로 소독해주는 기계예요. 젖병뿐만 아니라 뭐 아기용품 치발기라든지 뭐 아기 장난감들 뭐 이런 것들, 다른 제품들이랑 다르게 얘는 전자레인지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안에가 빙글빙글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다른 그 젖병소독기랑은 다른 점이거든요. 허가를 받은 거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요, 요 안에 보시면 요 반사판들 있잖아요. 각이 져 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각이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이 이렇게 져 있어요. 위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리고 얘를 쏘잖아. 그럼 얘네가 막 여기저기 이렇게 튀어가지고 곳곳에 그 소독을 해줄 수 있게, 많이 많이 튈 수 있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작을 한 거라고 해요. 제가 전에 쓰던 제품은 또 이렇게 되지 않아, 이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딱 그냥 네모나게 생겼었는데 요거는 이렇게 여기서 막 튀는 거지.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코드를 꽂고 전원 버튼을 눌러줍니다. 육아용품, 생활, 주방, 살균 중, 다용도 살균 어떻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있어요. 육아용품을 쓸 건지, 다용도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거 다 떠나서 그냥 자동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 누르면 그냥 돼. 이거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말리고 살균하고 유아용품을 돌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유아용품은 5분 안에 다 살균이 되는 거예요. 유아용품을 두고 살균 버튼을 딱 눌러주면 이때부터 살균 중이라고 뜨고 여기 이렇게 그 불이 들어오면서 살균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요. 보이시죠? 전자레인지 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살균 중인데 건우한테 쪽쪽이를 주고 싶어. 그러면 열어. 쪽쪽이를 꺼내. 그리고 다시 닫으면 이어서 살균이 계속 돼요. 와, 신기하죠? 짠, 끝났다고 알림이 울리고 열균 보관 중으로 넘어갑니다. 이대로 계속 이렇게 보관을 하면서 있어주는 거거든요. 열균 보관을 시작한 초 시간이 여기 이렇게 뜨고, 그대로 이렇게 두고 그냥 이렇게 쓰면 돼. 또 이것도 제품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장점은요, 내부가 굉장히 넓어요. 지금 제가 약간 이것저것 넣어놨거든요. 제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냐면 포크랑 숟가락, 건우 물컵, 건우 식기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우리 칫솔, 건우 칫솔, 그 다음에 기철이 그 피부 관리를 해주는데 그런 피부 관리해주는 그 기구들, 그런 거 소독할 때 그럴 때 많이 쓰는데 엄청 많이 들어가요. 내부가 굉장히 넓어요. 좀 이것저것 막 담아놓긴 했어요. 좀 보여드리려고 좀 많이 담아놓은 상태긴 한데, 이 제품이 젖병소독기들 중에서 소비 전력이 가장 낮다 그래요. 그래서 얘가 전기세가 가장 덜 나가는 거죠. 사실 이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다고 하니까. 건조를 하잖아요. 건조를 하고 나면 보통 딱 꺼냈을 때 뜨겁단 말이야. 근데 얘는 뜨겁지
덥지가 않아. 딱 느낌상 딱 꺼냈을 때딱 따뜻하고 막 이러면은 이게 건조가 다 됐구나, 막 소독이 다 됐구나, 이런 이렇게 기분 느낌상 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30도에서 50도 정도 되는 그 온도로 열풍으로 건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뜻하다고 느끼는 건데, 얘는 그런 바람으로 건조를, 열풍으로 건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보시면 필터가 있거든요. 이 필터에서 들어오는 자연 건조 바람으로 건조를 한다고 해요. 처음에 딱 만져보면 되게 놀래. 뭐야 이거 소독이 안 됐나? 이러고 좀 놀랬는데,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30도에서 50도가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온도라고 해요. 근데 그 온도로 소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건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소독기인데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온도로 건조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정말 장점. 너무 좋죠? 이번엔 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 이 제품을 열었을 때 정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보통 이렇게 연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열었는데 안 열리는 거야. 여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 한동안은 이렇게 열고, 아, 맞다. 이렇게 열고. 이렇게, 아, 맞다. 이렇게 막 이러다가, 뭐 나중에 쓰다 보면서 좀 적응이 되긴 했는데, 제가 전에 쓰던 거는 여기에서 여는 거기 때문에 별로 불편하지 않았고, 우리 집 냉장고도 여기서 열고, 문 돌리는 것도 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문 여는 거나 막 이런 거 다. 근데 여기가 안 열리고 여기가 열려. 이거 만드신 분이 왼손잡이신가? 요게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어요. 물론 적응하고 나니까 조금 괜찮아지긴 했는데, 왼손잡이용. 요것도 두 번째 단점입니다. 오늘은 젖병 소독기 비엘 퓨리티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우선 이 제품 저도 이번에도 한번 별점을 줘볼까요? 이 제품 4.5점 주겠습니다. 만족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아, 물론 이거랑은 좀 관련 없는 이야기지만, 요즘 되게 육아용품이나 뭐 식품들, 애기들 물건에서 되게 나쁜 성분이 막 나오거나 막 되게 뭐막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애기 엄마가 되고 나니까 제품 성분이라든지 막 이런 거를 좀 꼼꼼히 따지게 되더라고요. 나한테, 나는 안 좋은 거 먹어도 내 새끼는 좋은 거 먹이고. 제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육아용품도 한번 제품을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막 이런 여러 제품들 만들어 보자 하면서 직접 제조사도 찾아가 보고 이랬어요. 제가 이제 홍보를 하고 희철이가 물건을 팔게 되면은 더 꼼꼼하게 따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더 조심조심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기철이랑 같이 찾아다니면서 제조사들도 막 찾아다니고 이랬어요. 유명한 제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여기 거냐 했는데, 아, 우리 공장에서 나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거기는 이제 공장이다 보니까 완성품이 있는 게 아니라 꼭그 안에 들어가는 뭐가 이렇게 그 부품들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부품을 딱 보고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지. 이게 이 안에 들어가는 건가? 근데 그걸 그렇게 비싸게 팔아? 싶은 거지. 기철이랑 나랑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서 기철이가, 야, 우리 이거 할래? 근데 그 제품이 되게 유명한 제품이거든요.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도 되게 많이 나고 막 이런 제품이에요. 더 좋게 팔아서 가격만 똑같이 맞춰도, 우리가 이거 할수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공장 사장님한테 여쭤봤지. 이거 제품, 부품 혹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 이거 제품 사실 별로 안 좋다고. 마케팅을 잘해서 그렇지? 그래서 잘 팔리는 거지? 이거 그렇게 안 좋다고. 막 이렇게 그 공장에서 그 제품을 만드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 제품에 대해서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왕준의 패밀리 채널을 만들면서 광고가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육아용품 광고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제품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그걸 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봤냐? 그걸 어떻게 봤냐? 가지고 안 하게 됐는데, 어쨌든 애기 엄마들은 아무래도 그냥 비싸대, 좋대, 사람들이 많이 쓴대 하면 그냥 쓰는 건가? 제가 정말 꼼꼼히 잘 따져보고 제품도 많이 많이 써보고, 그래서 진짜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또 이렇게 리뷰도 하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